순수하셔가지고. 네, 또 제가 실가락질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실가락질이었어. 아, 이게 실가락질이구나. 야, 그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서도. 아, 이게 실이구나. 이거 뭐야. 근데 우리 저 한재 씨가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시고 또 치밀한 전략가에 데뷔도 제가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네. 슈퍼 모델로 데뷔를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와. 장남으로 36번. 171살. 와. 32, 25. 선생님 많이 바뀌었어요. 와. 어머. 어머 어쩜 좋아. 바닷가. 야. 어머 어쩜 좋아. 저때 171이구나. 어머 너무 촌스럽다. 아, 현재 뭐 시대. 아, 네. 한지 씨. 이번 대회 막내. 안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면 깨니까 말하지 마. 이번 서면 결코 어리지 않는 당당한 무대. 수줍은 듯하지만 과감한 기가 숨겨져 있는 무대. 저 멘트도 직접 자기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와. 자기가 쓰는 거예요 멘트를. 저때 하는 말이나 지금이 똑같네요. 아 근데 그 얼굴이 진짜 그대로 있네요. 네. 자신감 있네요. 네. 네. 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네. 모습 보여드리겠다. 네. 저때 저런 말을 했군요 제가. 지금 오늘이 그래요. 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 네. 최연소였어요? 변하네요. 최연소. 네, 그때 제가 원래 고2 때 최연소. 이야, 네. 그러게. 한혜선 씨도 같이 동기네요. 네, 그때 제일 친했어요, 같이. 소희연 씨, 공현주 씨, 김빈우 씨. 네, 죽음의 네. 사조라고 불렸다면서요. 네, 죽음의 사조였죠.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말도 못해요. 네, 진짜 그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데에서의 기싸움이랑 네, 네. 조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정말 잡아 뜯는 게 나을 정도로. 내면의 기싸움이랄까요? 아~ 뭔가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이랄까요? 그렇죠, 엄청나겠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잡아뜯고 싸우면 네네. 풀기라도 하죠. 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진짜 그냥 한마디로 센 언니들. 센 언니들 한 42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막내니까 좀 주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이렇게 그런 데서 언니들 다 한 컷이라도 더 나오려고 깨끗한 말 입고 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이런 와중에 맞아요. 키도 작은 애가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조용히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최연소가 있다면서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하. 자 18살짜리 고등학생 지원자 최연소 모델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해서 불러요. 그럼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예, 일로 오세요. 지금 몇 살이세요? 18살이요. 예? 18살이요. 막내로서 혜택 보는 거 있어요? 갑자기 막 뭐 갑자기 댄스 타임 이런 거 막 시키잖아요 무조건. 아, 네. 그런 거 무조건 시키면 갑자기 조용하고 수줍던 애가 음악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테크노를 막 이렇게 추면서 야! 자 일로 봐. 너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언니들이 되게 질투가 굉장히 심했었죠. 쟤는 뭐야? 조용한 애가 호박씩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 호박씩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린 게. 네, 어린 게. 어린 게 달라니 언니들을 제치냐. 그 죽음의 사조에서 누구랑 가장 친했어요? 한혜슬 씨하고 친했습니까? 네, 한혜슬 씨하고 가장 친했죠. 둘 다 아웃사이더적인 좀 면이 있어가지고 언니 미국에서 와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통통 튀는 성격이었고 근데 예슬 언니랑은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그렇게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둘이 신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어디서요? 정말 그때는 네. 뭐 진짜 집에서도 많이 음악 틀어놓고 뭐 진짜 왜 집에서 춤을 추지? 음악 틀어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한때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짜 댄싱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게 춤 실력 이런 건 잘 녹 슬진 않잖아요. 녹이 슬더라고요. 녹이 슬었으면 네. 좀 봅시다. 아, 녹이 슬었어요?